안녕하십니까. 김경원입니다. 오늘 온라인 서저리를 통해서 만나볼 케이스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29세 남자 환자고요. 환자의 히스토리를 보면 특별한 메디컬 히스토리는 없고요. 판월화상에서 24번과 25번 치아가 엔도한 히스토리가 있고 약 한 5, 6년 전에 상악 24번에 대해서 에피코엑토미를 했던 히스토리가 있고 그 당시에 아마 25번도 에피콜 한 것 같은데 24번은 치유가 잘 됐고 25번 같은 경우는 반복적으로 가끔씩 피스툴라가 생기면서 염증 소견이 있었고 크라운 부인도 많이 소실이 돼 있어서 이번 기회에 25번 치아는 발치를 하고 임플란트를 심는 것을 계획하였습니다. 지금 보시면 이쪽에 보시면 이제 에피칼 리전이 좀 파노라마상에도 보이고요. 실질적으로 지금 보시면 이게 사이너스의 하연과 이렇게 맞닿아 있는 걸 보실 수가 있습니다. 예, 저희가 CT를 찍어 봤는데요. CT상에서 보시면 지금 말씀드렸듯이 25번 치아의 에피칼에 이와 같이 리전이 보이면서 CT상에서 보기에도 버칼 쪽에는 피스툴라가 생겼던 흔적으로 인해서 에피칼 쪽에 이와 같이 버칼본이 일부 손상받은 흔적을 저희가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사이너스 자체는 뭐 약간의 뮤코자 시크닝 정도로 크게 문제는 없을 것 같습니다. 근데 지금 보시면 저희가 발치 후 즉시를 계획을 했는데 그 25번 치아에 버컬링구알 위드스가 상당히 넓고 팔라탈은 비교적 양호하고 버칼 같은 경우는 얇게 남아있는 것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제 CT를 쭉 봤을 때 사이너스 캐비티 자체는 큰 문제는 없을 것 같고요. 저희가 이번에 발치 후 즉시 식립을 하게 되면 발치 후에 가능한 트라우마 적게 발치하고 에피칼 리전을 전부 제거하고 한 상태에서 임플란트에 심을 때 임플란트의 아무래도 프라이머리 스테빌리티는 에이펙스 쪽에 즉 사이너스 플로어 쪽에서 얻어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서 지금 제 계획으로는 그 사이너스 플로어를 약간 인텐셔널하게 즉 고의적으로 약간 페네트레이션을 뚫고 들어가서 이 에이펙스 부위에서 프라이머리 스테빌리티를 얻어야 될 것 같고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 실질적으로 임플란트는 약간 팔라탈로 치우쳐서 심고 버칼 쪽에 라비알 본과의 갭 부분에는 본그라프트를 이용해서 어떤 그 버칼 플레이트가 소실되는 것을 좀 예방하고자 하는 목적을 갖고 수술을 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생각할 땐 저희가 볼 때 현재 계획하기는 TS3 소구치이기 때문에 직경 4.5에 약 10mm 임플란트를 계획을 하고 있고요. 실질적으로 드릴은 제 생각에는 직경 4.0까지만 해서 사이너스 플로어를 페네트레이션 한 후에 어떻게 보면 TS3 임플란트의 그 셀프 탭핑 능력을 이용해서 직경 4.5의 임플란트를 식립하고 본그라프트를 시행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지금 보시면 이와 같이 25번 치아를 발치 후에 사이너스 플로어로 일부러 약간 관통을 해서 그 부분에 에이펙스의 프라이머리 스테빌리를 얻고 이후에 본그라프트를 시행해서 어떻게 보면 버컬 플레이트가 흡수되는 것을 좀 막고자 하는 식으로 계획을 하였습니다. 예, 수술 후 파노라마상인데요. 수술 후 파노라마에서 볼 때는 사실은 여기가 이제 약간 소구치 부위다 보니까 패스가 좋지 않은 것처럼 보이는데 저희들이 CT상에서 볼 때는 인접치라고 할 때 패스는 크게 문제가 없고요. 제가 술전에 설명드렸듯이 이 임플란트의 프라이머리 스테빌리티는 어떻게 보면 사이너스 플로어를 일부러 약간의 관통을 하면서 에피칼 쪽에서 셀프 탭핑 능력이 우수한 TS3 임플란트를 이용해서 고정을 얻었고요. 프라이머리 스테빌을 얻은 후에 지금 보시면 발치 후에 생긴 공간, 발치 공간에 대해서는 저희가 본그라프트, 슈어호스를 이용해서 알로제닉 본을 이용해서 전부 채워주고 그 부분에 이제 콜라겐 멤브레인을 덮고 프라이머리 클로저를 시행을 하였습니다. 포스트오피 CT상이고요. 지금 보시면 발치한 후에 지금 좀 에피칼 쪽에 리전 있는 쪽 있지만 버컬 쪽에는 전부 충분히 본그라프트를 시행을 하고 그 부분을 프라이머리 클로저를 했습니다. 그래서 힐링되는 상태를 보면서 일종의 오픈 멤브레인 테크닉이지만 노출되는 부분은 그냥 콜라겐 멤브레인을 덮고 시술을 마쳤던 케이스가 되겠습니다. 예, 수술 동영상을 보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발치 후 즉시 식립 케이스이기 때문에 사실은 그 발치를 에이트라마틱하게 상당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와 같이 소구치 부위에 어떻게 보면 앞뒤치하고 간격이 좁은 경우엔 저는 넘버 9번 페르사 엘리베이터로 살짝 럭세이션을 하고 그 다음에 포셉을 가지고
가능하면 치조골에 손상 없이 발치를 시행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보시면 그 포셉을 가지고 발치를 시행한 걸 보실 수가 있고요. 이와 같이 해서 치조골에 손실 없이 발치가 됐고요. 지금 보시면 루트가 이렇게 둘로 쫙 갈라져 있지는 않아서 지금 보면 발치화가 상당히 버코팔라탈 쪽으로 상당히 넓게 전하는 걸 보실 수가 있고요. 물 좀 나옵니다. 울리면서. 살짝 다 물어봐요. 살짝 물어보세요. 아시고. 네, 데스 게이지로 확인을 해보면 사이너스 플로우가 살짝 뚫린 것을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살짝 뚫린 걸 확인을 했고 이 상태에서 저희들이 4.0의 10mm 드릴을 파이널 드릴로 사용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직경은 4.5 임플란트 식립을 할 거지만 사이너스 플로우에서 최대한 프라임 스테빌리티를 얻기 위해서 지금 뎁스기를 다시 확인해보고 바로 임플란트는 직경 TS3BA의 4.5의 10mm 임플란트를 식립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말씀드렸듯이 지금 보시면 약간 팔라탈로 치우쳐져 있는 게 확인이 보이실 것 같고요. 그래서 이와 같이 해서 조금 그 버칼 쪽에 충분히 버칼 본하고 사이에 공간이 확보된 걸 보실 수가 있고 그대로 다시 물어보세요. 아시고. 아이 보세요. 대충 30톤 조금 안 나오지. 일단 나오고. 아이에스키 값을 재보면 오셀멘토에서 약 60 정도 나오고 있습니다. 60 정도. 예, 약 60 정도. 그러니까, 아무래도 우리가 에이펙스 쪽에서만 잡았기 때문에 이와 같이 뭐, ISK 값이 아주 높진 않고, 그래서 이와 같이 커버 스크루로 잠그고, 그 다음에 발치와 내에 존재하는 지금 그 빈 공간에 대해서는 그대로 힐링 시킬 경우 아무래도 버컬본이 많이 소실될 수 있기 때문에 지금은 발치와 내기 때문에 저희가 동전골을 이용해서 지금 그 충분히 2mm 이상의 공간이 확보되어 있기 때문에 동전골을 이용해서 이와 같이 그 발치와 내에 봉그라프트를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좀 더 공간이 좁았다면 뭐 이전골을 사용할 수도 있지만 지금 상태에서는 동전골로 전부 채워 넣었고요. 그래서 주로 버칼 쪽, 그 다음에 팔라탈 쪽에 빈 공간에도 동전골을 넣고, 그 다음에 저희들이 오스템에 새로 나온 콜라겐 멤브레인 오스맨 소프트를 이용해서 이와 같이 그 상방을 커버리지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보시면 플랩을 많이 제끼진 않았고 그대로 이제 버칼과 팔라탈의 그 언더마이닝을 해서 이와 같이 오스맨을 재위치를 시켰고요. 그래서 흔히 이제 오픈 멤브레인 테크닉에서 저희들이 댄스 PTFE 멤브레인 쓰기도 하는데 저 같은 경우는 그냥 콜라겐 멤브레인을 이용해서 그 다음에 슈처를 시행하고 있고
저희가 보통 히든 X라고 하는, 즉, 그, 저희가 피규어 오브 에이스 할 때는 버칼에 들어가서 같은 바이아로 나지만 지금 버칼의 메지알 쪽에서 디지털 쪽으로 가고, 그 다음에 버칼의 디지털 쪽에서 메지알 쪽으로 해서 히든 X 슈처 방법을 통해서 좀 더 멤브레인을 안쪽에서 이렇게 잡아주는 것으로 봉합을 시행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지금 조금 노출된 부분이 커서 한 번 더 히든 X를 한 번 더 시행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와 같이 해서 봉합을 해서 마무리를 하였습니다. 콜라겐 멤브레인 이렇게 노출되어 있게 되면 아무래도 이제 그 부분은 나중에 점점 흡수가 되고 상방에는 본그라프트가 좀 높긴 하겠지만 저희들이 이제 버칼 쪽에 있는 부분이 유지될 수 있도록 이와 같이 해서 발치 후 즉시 임플란트 신입하는 것을 보여드렸습니다. 예,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